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바로 집구경하러 왔는데요.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뱀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. 거의 수백 마리가 있어요.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기릿. 뚜둥 뚜둥. 자 바로 도착했습니다. 제가 거의 3시간을 달려가지고 온 바로 여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와, 안녕하세요.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. 와, 드디어 왔어요. 자, 여기 오자마자 이거 딱 봤을 때, 아, 이거 가슴에 와닿는. 오, 여기 신기한 게 되게 많아요. 이 포스터들이 해외에서 많이 다녀오시는 걸 아는데, 이거 보세요. 이게 전 세계에 트라이튼 모프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, 와, 이것도 진짜 쫙 있고요. 좋아요. 오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 이거 사장님이 그거 직접 번식한 알 껍데기를 이렇게 모아두셨네요. 근데 진짜 많아요. 이거 한 수백 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나저나 이것도 있고요.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앤데. 이거 보니까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데. 네, 이렇게 전경을 이렇게 찍으면은 이게 입구인데요. 렉사육장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. 선생님 여기 혹시 네. 뱀 알들이 있나요? 뱀 알은 네네네. 이제 막 이번 달부터 알이 나오는 중이어서 오. 그냥 알들 보시면. 아 여기 있구나. 우와 진짜 많다. 킹 알은 조금 더 커요. 오 이게 길쭉길쭉하네요. 네. 아 콘이랑 킹이요? 저희 아버지가 네? 아버지가 조금 키우셔서. 아 진짜요? 네, 와 진짜 대박이다. 근데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이제 한국에서 뱀을 가장 많이 기르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왔는데 혹시 여기서 진짜 한국에서 좀 보기 힘든 혹시 뱀 있을까요? 그나마 네. 아, 네. 블랙 파인 스네이크라고 해서. 우와 지금 블루가 좀 왔어요. 와 이거 진짜 미국 뱀인데 네네네. 미국 내에서는 이제 보호종이어서. 아 지금 현재 아 현재 보호종이에요? 네네 반출도 안 되고 유럽에서만 지금 이제 구할 수 있는. 아 지금 이 새끼들도 있어요? 네네 꺼낼 때 이걸 좀 써야 돼요. 아 좀 싸나워요? 아니 이제 먹성이 워낙 좋아서 네네 이제 제가 손 넣으면 가끔가다 확 할 때가 있는데 꺼내면 순해요. 아 꺼내면 먹이 반응이 이제 있는 거라서. 네. 우와 얘도 지금 블루가 와갖고. 우와 진짜 크다. 얘도 제가 작년에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식에 성공했고 네네. 올해 또 성공했어요. 얘도 그래서 지금 새끼도. 아 얘도 새끼가 있어요? 네 아까 저 입구 쪽에 있는데 작년에 11마리 나왔는데 11개 알을 낳았는데 올해는 10개를 낳았어요. 와 진짜 대단한 친구네요. 이게 실제로 보면 이 포스라고 해야 되나요? 네 확실히 있네요. 그리고 머리만 진짜 머리만 선택했네. 네 진짜 여러분들 그냥 얼핏 보셔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 수량 자체도 사실 좀 줄인 거라고 합니다. 아까 보셨던 이제 새끼들이. 우와. 어 얘가 블랙헤드 그 네. 파이톤이에요? 네. 올라가서 그래서 아직 첫 탈피 안 한 상태에서. 아 피딩도 아직 안 했고요. 네네. 아이고 귀여워라. 아. 오. 아 야야 미안하다. 얘 깜짝 놀랐다. 그래도 귀여워요. 우와 어, 얘는 처음에는 홀른데도 엄청 크죠? 네 엄청 네, 크고 일반 콘 새끼나 킹 새끼들보다는 훨씬 커요. 오 색깔이 조금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. 커가면서 네, 먹히는 거죠? 건데. 아 번식하신 거예요? 수입이? 작년에 아 작년에 하신 거예요? 네 작년에. 와 이 친구들도 작년 말쯤에 직접 번식을 다 하신 거라고 합니다. 알비노 킹이네 맞죠?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한 게 다 알이에요. 어? 8개월 차인데 임신을 했어요? 네. 아, 그 애기도 이렇게 하긴 하는구나. 보통 저는 이제 비어들을 많이 안 길러보고 번식을 많이 안 해봤는데 보통 2년 차부터 보통 하는 게 좋다고 막 그러는데 얘는 알아서 했네. 자, 예전에 뱀 이렇게 하기 전에는 네네. 비어들을 이제 좀 많이 했었거든요. 아, 원래 비어들 많이 하셨었어요? 네, 한 100마리. 그때도 했는데 잘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성숙이 좀 빨리 와요. 아하. 그래서 8개월에 자기들이 하고 강제로 시키는 건 어쨌든 아니니까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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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은 하는 것 같아. 회복을 잘 시켜줘야 돼. 안녕. 어, 너 굉장히 예쁘게 생겼다. 아이고 아이고. 와 그리고 와, 나 저 이만한 태그 처음 봐요. 근데 솔직히 이만한 아래 이게 암컷 이런 네네. 이만한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. 네네. 사실 저도 이만한 친구가 있는데 아 수컷이 이만큼 커지는구나. 와 꼬리 두께가요 제 팔뚝만 합니다. 저기 꼬리 두께가 실질적으로 보면 저기 이제 뭐 닭 들어 지뢰 찾기 하는 것 같다 저거.
우와 이거 보세요. 보이세요? 이거 포스 포스 포스. 그리고 여기가 진짜 엄청나게 큰데 저기 안에 비밀의 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. 뱀 말고 좀 취미로 이렇게. 아 이거 취미생활이에요? 우리 여기 스네이크시티 사장님 클라스 취미생활이라고 하십니다. 지금 와 약간 고가종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네. 친구들인 것 같은데 안녕. 이 꼬리가 굉장히 가시더기가 많이 있는. 와 기치 스킨크를 진짜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. 여기도 있고 아 숨어있어요. 여기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너무 이쁘게 잘 꾸미셔가지고 키우시는 재미나 이렇게 보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. 와 여기 쳐다보는 거 봐. 여기 너는 거의 목이 없다 그냥. 어 통통한 거 봐. 우와 얘 혹시 얘 임신한 거 아니에요? 배 엄청난데? 지금 수정 중입니다. 와 우와 봐봐봐봐 여기 꾸라지가 여기에 또 뭐야 이거 새끼다. 나 새끼 이거 번식하신 거예요 사장님? 네 시비 새끼. 시비예요? 와 이게 직접 키우다 보면 이제 기찌 이런 친구들은 보통 난태생이어서 와 이 두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. 이거 뭐야 이게. 아, 너무 귀엽다. 얘네들이 조금 핸들링을 하면은 좀 멍청스러운 매력이 있는데 가만가만 이렇게 둔감하게 있네요. 핸들링이 가능한 도마뱀 중 하나인데 너무 이쁩니다. 꼬리 솔방울. 그리고 사장님 여기는 네. 혹시 뭐가 있어요? 아 여기는 지금 이제 네. 미리 세팅만 해놓은 건데 네네. 이번 주에 엡시솔루스 아~ 에게르니아 중에 훨씬 고가죠. 기치보다 두세 배 정도 가격이 비싼 애들 있어요. 엡시들을 데려오려고. 아 그리고 혹시 여기에는 뭐? 아 여기는 전부 유로매스틱스. 아 유로매틱스. 우와 밴디드 한 쌍인데 오, 저 이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구글링 하다가 가끔씩 보는 사진에 있는 친구들인데 아 이게 여기 있구나. 수컷이고 암. 저도 유로메스티스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로 여기 오 얘는 처음 봐요 진짜.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진짜 다 유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. 얘네들은 진짜 야채만 먹고 사람을 물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똥 냄새가 진짜 거의 일절 안 납니다. 주식이 채식이어가지고 조금 적을 때는 좀 베이비 때나 이럴 때는 곤충도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의 다 채식이기 때문에. 오네이트인가요? 네. 아 오네이트 지금 현재 지금 발색이 지금 잘 멀리서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얘네들은 이제 탄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순간적인 탄력이 오 보셨죠?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 꼬리 가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힘이 엄청나고 탄력이 좋아서 굉장히 빠르고 민첩합니다. 그리고 손으로 잡았을 때 튕겨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사춘기인데 결론은 귀여워요. 또 있네요. 안 볼 수가 없죠? 아이고 얘 뭐야 넌 등에 왜 이렇게 뭐 새끼를 해놨어. 토마시. 아 토마시 토마시. 아 꼬리 얘 주 얘 킬링 포인트는 바로 꼬리인데요. 꼬리에 진짜 그냥 솔방울 그냥 하나 콕 하고 박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친구입니다. 여기도 있고 저기 못생긴 거북이 같은 얼굴을 가진 못생긴 친구 한 마리 더 있네요. 뭐야 진짜 거북이 같아. 와 진짜 사실 이렇게 뱀만 있을 줄 알았는데 뱀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. 오 얘 뭔가요 얘가? 얘가 프린셉스인데 네. 와 진짜 이거 푹 빠져든다. 얘 꼬리에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멍게. 얘는 그냥 솔방울이 아니라 멍게 한 마가 이제 딱 박혀있는 느낌? 아 좀 소용 중이고. 어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. 와 진짜 여기 진짜 귀엽고 제가 지금 바로 당장이라도 입양해서 가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데요. 오늘 이상하게 또 뱀을 안 봤어요. 뱀을 제가 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와 이 친구는 이제 볼파이톤 중에서 하이드라고 한 친구인데 우와 여기 임신했네. 와 친구야 알 진짜 잘 나라. 엄청 오래 기르신 거예요? 네 좀 뭐야 여기 파이트. 와 진짜 큽니다. 우와 얘는 쉽게 말해서 덩치 큰 애들 빵이라고 하잖아요. 네. 여기 전부 이제 사람들이 아, 예. 진짜 엄청 빵이 큽니다. 자연에서 만나면 바로 팬티 갈아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크기. 우와 얘는 왜 이렇게 염색을 잘했어. 이 친구도 이렇게 있는 게 파이드인데 우와 알비노다. 얘 알비노예요 알비노. 얘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쁘네요. 우와 얘 엄청 크다. 우와 얘 진짜 얘도 한 마리 키우고 싶다. 아 어떻게 하지? 우와 임신했어. 와 킹스네이크인데요 이 친구는 블리자드라고 한다고 하네요.
살이 너무 쪄서 얼굴이랑 목이랑 경계가 없어졌네. 와, 보통 6월 달 중순 되면 이제 엄청 많이 알들이 나오겠네요. 6월에 예정된 게 대략 한 300개 알이요?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릴 때부터 뱀은 너무 나쁜 동물로만 배우잖아요. 그 잡아먹고 막 이런 걸로만 배우다 보니까 네. 좀 선입견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, 막상 실제로 이제 파충류도 그렇고 뱀도 키워보면은 정말 편하고, 그리고 막 공격적이지 않아요. 저희가 이제 애완용으로 흔히 접하는 이런 대중화된 뱀들 같은 경우는 공격성도 적고 또 이제 쥐를 먹는 부분도 많이들 걱정하죠. 네네. 그 쥐도 사실 굉장히 깨끗한 쥐예요. 전문적인 시설에서 정말 저희가 먹는 가축들처럼 깨끗하게 관리된 쥐를 냉동해서 먹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처음 당연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그런 거부감도 다 사라지고. 자, 해서 오늘 굉장히 좋은 구경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세상.